안녕하세요, 여러분. RSJ입니다. 아쉽게도 인스타에는 제가 글을 남겼지만 여기에는 공지를 하지 못해서 제대로 해야 될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웨딩 ASMR을 많이 올리지 못했던 이유가 많이가 아니고 전혀 올리지 못했던 이유가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책을 읽는 ASMR을 업로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2차 저작권 문제로 오래전에 나온 고전 문학이라도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금 좋은 대안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답이 나오질 않아서 의견을 구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께서 인스타를 통해 알려주셨는데 본인이 쓴 글을 저한테 보내주시겠다고 선뜻 알려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글을 받았습니다. 혹시 글을 쓰시는 분들 혹은 자기 글이 한번 읽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내용은 뭐 잔잔하고 소박한 내용이면 더 좋고요.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는 게 서로에게 편할 것 같고 그리고 글을 잘 쓰던 못 쓰던 상관없이 그냥 느낌이 좋은 글이면 무조건 괜찮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감사하게도 실명을 말씀드리는 건 조금 곤란하실까봐 일단 댓글로 괜찮다고 하시면 그때 내용으로 동영상 아래 설명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해가 뉘어 저물어 가던 그날 저녁, 내 손냄새가 가득 배인 편지를 뜯었었다. 금방 갈게. 조금만 기다려. 전화할게. 별거 아닌 내용인데도 어색함이 잔뜩 묻어있던 너의 편지. 어린 시절 어디서 배웠는지 하트 모양으로 종이를 접어 보여줬던 너는 아주 좋아하는 나를 보고 나에게 가끔 편지를 줄 때도 종이를 줄 때도 하다못해 학교 안내장을 줄 때도 하트로 접어줬었더랬지. 그것을 기억하는지 오랜만에 받은 너의 편지는 꾸깃한 하트 모양이었다. 너를 두고 먼저 서울에 올라온 나는 너의 편지처럼 어색함이 가득했다. 내 옆엔 어디를 가든 무엇을 먹든 항상 내가 함께 했는데 여기서는 그저 마음으로 투명한 너와 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 준아, 여기 좋다. 넌 어때? 맛있다. 너도 이거 좋아하잖아, 준아. 나를 떠나보내려 함께 서울에 온다고 거짓말을 한걸 알면서도 난 너의 거짓말에 속으려 애썼다. 네가 후니와 이야기하는 걸 들었을 때에도 애써 안 들은 척 하려고 했었지. 준아, 어떻게 내게 거짓말을 할수 있니? 묻지 않았다. 내가 보아왔던 얼굴 중 가장 슬픈 표정을 하는 너를 뒤로 한채곧올 거지 하며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었다. 강가에 앉아 준이의 편지를 읽었던 것도 벌써 일주일 전이었다. 전화를 한다는 그의 말에 설레었다가 혹시나 이 말도 거짓말일까
없는 너에게 서운했다가 결국 전화기를 쥐고 잠에 드는 것으로 일주일은 금방 지나갔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빨랐었나. 흘러가는 시간을 잡고 싶다. 잡아서 너와 함께 데려오고 싶다. 나는 너와 지나간 시간 속에 다시 묻히고 싶다. 오늘도 전화를 기다린다. 몇 번이나 먼저 너희 집에 전화를 했었지만, 잠깐 꽃을 따러 나갔다는 터무니없는 소리만 들려오고, 그토록 기다리는 너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 준아, 너는 왜 꽃을 따고 있을까? 왜 아무 잘못도 없이 너를 위해 피어난 꽃을 꺾어버리는 걸까? 나는 일찌감치 내게 피어나 너를 그리고 있는데, 준아, 너는 애꿎은 꽃만 져버리는구나. 이 가을이 지나 한방눈이 내려도, 이 가을이 지나 한방눈이 내려도, 뒤덮인 눈이 녹아 그 자리에 다시 봄꽃을 피워도, 나는 널 그리워하고 있을까? 준아, 언제쯤 난네 안에서 질수 있을까? 너는 언제쯤 내 마음에서 질수 있을까? 네가 존재함으로 인해 나도 존재된다. 네가 존재함으로 인해 나도 존재된다. 네가 보낸 편지 하나에도 나는 살수 있고, 전화기를 일주일 내내 붙들고 기다려도 나는 숨통이 트여. 보이지 않아 잡을 수도 없는 네가 준 희망으로 인해 내가 존재해. 뚜루루 뚜루루. 보세요. 응, 바로 봤네. 아, 마침 핸드폰 보던 참이었어. 그랬구나. 잘 지내? 응, 편지 받았어. 그래, 알겠어. 목소리 들었으니 됐다. 이만 끊을게. 준아. 왜 꽃을 꺾는 거니? 아니야, 끊을게. 그토록 기다리던 내 전화는 일주일 내내 기다리던 내 전화. 그토록 기다리던 네 전화는 일주일 내내 기다리던 네 전화는 1분도 채 되지 않아 끊겨버렸다. 나를 생각하는 너의 마음도 끊겼을까? 꺾어버린 꽃처럼 내 마음에 내 자리도 빈자리로 남았을까? 준이는 다음에 언제 전화할게 라는 말도 남기지 않고 끊었다. 서울에는 언제 오는지 물어보지도 못했고, 하다못해 다음에 전화한다는 약속도 받아내지 못했다. 다음엔 또 얼마만큼 널 불러야 네가 벨소리로 대답할 수 있을까? 일주일 내내 불렀던 것보다 두 배는 더, 세 배는 더 불러야 할까? 무뎌지면 좋겠다. 내가 널 생각하는 게 무뎌졌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무감각해졌으면, 추운데 옷은 따뜻하게 입고 다닐까?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나? 하는 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지갑을 너와 함께 찍은 사진이 영수증 사이로 묻혀버렸으면, 그저 내가 혼인을 생각하는 것과 같아졌으면, 버스를 타고 한참 가 너와 걸었던 낯설었던 그곳으로 가고 싶다. 네 마음에 꽃을 심게 만들어준 그곳으로. 그곳에 가면 마음이 조금 잦아들진 않을까? 준아, 어떻게 생각해?
그곳에서만 나던 그 꽃내음을, 풀냄새를 맡으면 조금 사그라들지 않을까? 그곳이 내게 마음을 열었던 곳이니까 다시 닿게 해줄 수도 있을 거야. 눈을 뜨는 모든 것에는 네가 보인다. 너도 이 노래 참 좋아했는데, 이 음식 정말 좋아하겠다. 너도, 준아, 너에 대한 사랑이 몰아쳐 응어리에 져버린 내 마음을 한 번만 두드려줬으면. 사랑했었다고. 꽃을 꺾을 때도, 일을 할 때도, 네 생각이 났었다고. 미안했다고. 한 번만 말해주면 나는 너를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기다릴 수 있는데, 준아. 눈을 감았다 뜨면 내 앞에 서 있었으면 좋겠다. 네가 꺾었다던 꽃들을 든 채로. 글 정말 잘 썼죠. 글을 읽고 좀 감정이입이 잘 돼서 사연이 좀더 궁금하기도 하고 잔잔하지만 좀 깊은 그리움이 느껴지는 글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글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녹음으로 인해서 본인이 얼마나 글을 잘 쓰셨는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내일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랄게요. 정말 고마워요.